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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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매화보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력 네. 2월달 네. 쥐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쥐띠 올해 쥐해잖아요. 네. 근데 쥐띠를 하겠습니다. 네. 원래 쥐가 바글바글해야만이 돈 버는 건데 네. 쥐가 쥐띠를 만났네. 네. 6월 자 25살 병자생 그다음에 37살 갑자생 49살 임자생 61세 경자생 자. 네. 25세 병자생들은 아직 그 진짜 말 그대로 네. 학사모 쓴 사람들이 많이 적겠죠. 네. 그리고 2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뭐 취직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아직 전공을 못 살려서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애기들이 뭐 아니면 나이는 어리지만 사랑을 또 빨리 알아서 여자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네. 그 병자생들이 2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한 가지 참 좋은 게 있네요. 병자생들이 1월 달에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좁아. 네. 근데 계속 넓어져. 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밥숟가락 좀 놨다 하면은 바로 밥숟가락 놨다 하면은 또 2월 달부터 일터에 많이 나가야 돼. 네. 그다음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터를 많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살만하다는 거야. 일이 없어갖고 펌펌이 놀고 뭐 취직이 안 돼서 펌펌 놀고 하잖아요. 네. 이제 25살인데 돈바닥이며 밥바닥이며 아무 데서 일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네. 그 훌륭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쵸. 굉장히 얘네들이 애기 같지만 의젓한 면이 많아요. 25살이. 네. 의젓한 면이 많고 얘네들이 이렇게 부모님 속을 한때는 많이 썩혔어요. 네. 근데 2월 달부터 보면은 그래도 함께 많이 이렇게 노력해서 뭐든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노력하는 게 뚜렷하게 눈에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찬성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뭐 여친이나 남친이 이렇게 들어오나 싶으면은 그래도 여러모로 이렇게 끼가 많은 아이들이 있긴 해도 네. 아직은 그래도 공부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갖지 남녀 사이에 막 그 연애 진도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한대. 요즘은 애들이 연애 진도가 많이 나가요. 네. 맨날 우리 클 때하고 틀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그때는 진짜야 남자가 이렇게 손만 잡으면 임신한 줄 알았어. 아니 그 학교에서 성교육 시켜도 네. 그런 말은 뻘로 듣잖아요. 너는 네. 떠들어라. 나는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남자가 막 어떻게 하면 저 그랬다니까요. 남자가 이렇게 잡으면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제가 어느 날 배가 되게 아픈 거예요. 네. 배가 되게 아픈데 배가 이렇게 뭐가 볼록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나 얘기가 된 거 아닌가 하고 배를 만지고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다니까요. 남자랑 잔 적도 없고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네. 혹시 임신한 거 아닌가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의식이 없는 거지. 아기가 네.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입들은 일찍 갔잖아. 네. 뭘 모르니까 멍청해가지고. 근데 요즘 애들은 참 영리해요. 네. 연애질을 엄청 해도 어떤 남자들 잘도 받게 그래도 아유 그래도 아기들은 안 생겨야 돼. 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네. 참 똑똑해요. 네. 옛날 같으면 이미 발목 잡혀갖고 애 아빠 되고 애 엄마 되고 난리인데 네. 요즘 애들 안 그래.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거야. 근데 25살 애들 보니까 똑똑하네. 네. 학사모 쓰는 쪽에 관심이 많지 네. 그렇게 막 진하게 연애한 쪽은 관심이 아직은 안 가. 네. 엄마 착해요. 그쵸? 네.
그리고 연애할 일이 있으면 들러리 정도밖에 안 한대, 아직은. 아. 근데 어쨌든 간에 바쁘게 그게 살아서 그 효과가 좋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학사모 쓸 때쯤 되면은 굉장히 그냥 그 반듯한 재학생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근데 병자생들은 부모님이, 아버지는 괜찮은데 엄마가 좀 걱정이네. 나하고 똑같네, 단둘이라는 거. 아. 저도 31살 먹은 애한테 어젯밤에서 10시 5분 됐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양치질 똑바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 이게 몸에 뱄어요. 왜냐면 걱정돼요, 치아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아. 저는 전화 때마다 이빨 닦았냐고 물어봐, 이빨.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우리 아들이 잔소리 안 하는 게 서운이래. 근데 여기서 아, 보니까 엄마가 네. 잔소리를 좀 하네. 아. 맨날 아들 하나니까 네. 온 신경이 아들한테만 꽂혀 아, 있어. 그러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집안 사니까 그것도 걱정이요. 맨날 다른 걱정은 안 되는데, 먹는 거야. 제가 배고프니까 사 먹고 하고 다할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가 과연 깨끗이 씻을까? 아.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항상.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가 몇 살인데 이빨 닦으란 얘기 하는 거야. 그런 말안 해요. 그냥, 엄마,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잘 자. 그러면, 네. 그러고 자요. 착해서 그렇지 뭐. 여기는 엄마가 잔소리하지 마세요. 25살 병자생들 되게 착하고 반듯해요. 얼음 만져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도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엄마들이 좀 그래. 아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자, 37살 갑자생들. 37살이면은 성주운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성주운 받기가 조금 빠른 면은 있어요. 왜냐면 성주운을 받은들 지들이 성주운 받은 만큼의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그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뭔가 이제 부모가 뭔가 아는 사람, 본인들은 못하고 부모가 뭔가 좀 아는 사람들, 37살에도 자영업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쪽을 좀 알면 부모가 해주는 경우는 있죠. 대부분 본인들이 돈 가지고 가서 설치고 하려면은 40살 훨씬 넘어야지 본인들이 돈 가지고 가서 설쳐요. 안 그러면은 30대들은 다 엄마들이 돈 갖고서 설쳐, 아들들을. 아들들이 돈 가져온 적 없어. 그리고 걔네들은 아직까지 그런 걸잘 몰라. 이게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37살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결혼들 많이 했고, 또 결혼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2월달 GT를 보면은, 얘네들도 문서운이 있어요. 2월달에 문서운이 있어서, 문서운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문서가 집쪽인 것 같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업이나 그게 아니고, 집쪽으로 문서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방으로 살았다 치면,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살았다면, 조금만 부모가 도와줘서, 내 집을 갖게 되고, 아이고, 금이양양 하는 거네, 완전히. 괜찮네. 2월달부터 폭탄 맞네, 운이. 자기 집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37살짜리가 직장 생활 같은 건다할수 있을까요? 2월달부터 문제가 없나요? 그랬더니, 아, 37살 애기들이 올해 2월달에 보니까 2월달에 딱 승진을 한다는 게 아니라 2월달부터 승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2월달 딱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승진이 몇 월달에 있다, 몇 월달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2월달부터 내가 승진수가 들어왔으니까, 아, 내가 해볼만 하다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승진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딱 사는 애기들 같으면 2월달에, 아이고, 좀, 여기서도, 아빠는 안 그러는데 그거 엄마한테 꼭 미움받네, 이것들도 2월달에. 부모한테, 37살 갑자생들,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엄마한테 좀 잘해야 될것 같아. 엄마가 서운해라 해. 엄마가 서운해라 하고, 엄마가 조금 이렇게, 뭐, 신경 안 써줘도, 이제는 부모 품을 떠났으니까, 니들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37살에.
그러면 금방 풀려. 응? 근데 37살 갑자생들은 사주팔자를 보면은 원래 재력을 가지라 했어요. 네. 재력을 가지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나쁜 건 없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좀안 좋은 게이그 남자라면 여자 문제.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 남자라면 여자를. 네. 그래서 팔을 이룬다. 그다음에 여자라면 남자를 오히려 여자들은 남자를 좀 등하시하는 편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다가 어떤 학을 만들어서 문서 쪼가리에 문제 도장 찍게 생겼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2월달에 좋은 운 줬을 때 내 짝꿍만 잘 쳐다보고 살아. 네. 끼가 있어, 끼가 원래. 응? 부모님한테 서운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2월달에 운은 어떨까요? 음력 2월달에는 자영업하는 사람들 운이 별로야. 우리가 잘하면 뭐예요? 대박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잘하면 비지 덩어리. 아하하. 얼마나 신경을 바짝 써야겠어, 2월달에. 네. 물론 너희들이 뭐 재운이 있어, 재력운. 재력운은 있으나 그 운을 내가 받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잘살수 있는 그런 갑부의 운이 있단 말이야, 재력운. 응? 네. 근데 음력 2월달에 보니까 열심히 해도 대박이 아니라 열심히 해도 비지 덩어리야.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향이나 뭐가 잘못됐든가 투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뒤집기를 한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 그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동네 방네에서 37살 갑자생은 동네 방네에서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응원자들 네.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힘 받아서 지금 조금 어려운 건 있을 걸로 알아요. 힘 받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반드시 나를 돕는 자가 생긴다. 네. 누가 돕는다? 이거는 일반인이 돕는 게 아니라 내 조상 중에서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내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9수. 9수면 우리가 또 9수를 넘기기 힘들다. 뭘로 쳐도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임자생 지띠가 이게 지금 2월 달로 보면은 괜찮기는 하나, 2월 달에 괜찮기는 하나. 어떤 승부수가 부족해서, 응? 승부수가 좀 부족해서 뭐를 놓치고 만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거꾸로 같은 문서가 옳게 간다. 거꾸로 같은 운서가 옳게 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가게를 얻었어. 네. 문서 운이 없는데 얻었단 말이야. 장사도 안 돼. 그러면 거꾸로 이게 잡은 거야, 문서를. 네. 근데 이 문서가 옳게 간다는 얘기는 뭐야? 옳게 가는 건 그래도 내가 손해 많이 안 보고 어느 정도 내가 받을 거다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내 돈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조금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내놔서 음력 2월 달에 탄력을 한번 받아 보시면 그래도 그동안 어려웠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채워진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리고 49살짜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올 수준도 걱정이 뭐냐? 건강이 좀 걱정돼. 지금은 그냥 그렇다 치지만 찬바람이 꺾이면서 이제 음력 2월 달에는 건강에 뭐가 문제가 탁 생겨요. 네. 피바람이 한번 일어난다 이거야.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건 뭘까? 칼을 대야 되겠죠? 그래서 칼을 대면은 이문은 좀 생기나 뭔가 마음이 많이 상한다 이거야. 네. 이문은 뭐겠어? 무슨 병원비를 누가 보태줬든, 뭐, 보험금이 나왔든, 뭐, 이런 건 의문이겠지? 그러나, 네. 뭔가 마음이 상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건강에 신경 안 쓰다 보면,
아유, 어디 아프면 몸살 났겠지, 뭐 감기 걸렸겠지 하고 약만 치지게 먹어. 네. 그러면 그것도 또다 염증을 다스리는 거라서, 잠깐은 조용히 이제 가라앉아. 네. 근데 속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옆구리로 가면서 또 알을 낳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혹이 되는 거야. 그럼 혹을 자르려면 어떻게 해? 비빔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리기가 힘들어서 결국에 그거를 돈맹이로 찢고 뺏고, 그러니까 칼로 수술하고 째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얘네들은 머리 신경계가 약한 애들이라 수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부터가 막 쪼개듯이 막 아프대. 어?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그러고, 자, 음력 2월 달에는 아까 그래도 거꾸로 잡은 그 문서를 옳게 잡아준다고 했으니,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이렇게 맡겼던 게, 사실은 그동안 경제적인 게 경주를 딱 안고 있었어. 근데 막 이렇게 경제적인 게 피가 났단 말이야. 근데, 2월 달에는 그 피난 그 자리에서 뭔가 혹 같은 게 하나 딱 열렸다? 종 같은 게? 그종 같은 게 뭘까요? 복. 복주머니. 아, 복주머니요. 나는 지금 신에서 내린 대로만 따라서 하는 거야. 난저 원래 말주머니 별로 없어요. 우리 정을 봐준 신령님들이 엄청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요,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신령님이 제대로 오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린 대로만 막 따라서 하면 돼. 긴다에서 또 너도 나도 신을 받겠다 하지 말고 하늘에서 선택해준 사람만 받아. 그다음에 61세 경자생을 봅시다. 저번에도 61세 경자생 한번 씹었는데, 그래서 문구를 누가 막 뭐라 했던데, 싫은 건 싫은 거야. 우리 언니가, 작은 언니가 경자생 짓디어. 아유. 근데 그 언니는 하필이면 우리 집안의 신남매 중에 혼자만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내 유튜브를 안 보나 봐. 안 그러면 진짜 시비 걸려. 전화 왔거든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씹는 거예요. 절대 안 봐요. 어쩔 때는 단톡 있잖아요. 가족끼리 단톡. 단톡에다가 또 무슨 옳은 말을 딱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나는 절대 댓글 안 달아줘요. 그 언니 거는. 자기 혼자 하거라. 그리고 내가 이제 해놓고서 내가 이제 뭔 말을 해놔. 다른 말할거 없고 우리 아들 얘기한 거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댓글 하든 말든 관심 없어. 자기 자유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언니한테는 씹어요. 아니, 댓글 달아주기 싫은 이유가 있나? 다른 건 잘도 달던데? 내가 이렇게 보내요. 이 언니가 그 조카가 둘다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 근데 최고의 대학원 좋은데 다 해갖고 선생 그 해봤자 그 내가 보기에는 나는 꼭 물어보면 습관이 연봉이 얼마냐 그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이니까 뭐 250뭐 저기 뭐야 선생 별것도 없고만 그것만은 왜 이렇게 힘을 준다냐 내가 맨날 그러거든. 대놓고 내가 하는 말에 남편은 박사를 받은 거야. 신학 박사인가 기대. 뭐, 조건은 서로 그냥 괜찮잖아. 근데 보면은 돈이 없어. 맨날. 그럼 뭐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나? 명예만 있으면 돈 적당히 있으면 그냥 어떻게 사는 건가?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죠. 그래도 내 말은 제가 하고 싶은 건 잘난 체할 것은 없다 이거야. 그냥 우리가 잘난 놈 얻었다 생각하면 얻는 거고. 그냥 본인이, 직권은 다 잘났고, 다른 조카 애들은, 별거 있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것 때문에. 척하지 마라. 너무 심하다니까. 애는 왜냐면 애 둘이가 좋은 대학,
서울에서 좋은 명문대 대학원 이렇게 하고 다그 선생이야 선생. 그래봤자 선생. 선생님 좋아요? 나는 엄마들이 우리의 선생 됐다고 막 좋아라고 뭐 공무원 됐다고 막 좋아라고 웃겨 죽겠어. 솔직히 그게 뭐가 좋아? 그자 공무원 벌어봤자 뭐 우리나라에 대도 500도 못 받더만.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좋냐고. 난 진짜 이해 안 가, 그거는. 나는 진짜 이해 안 가. 왜냐면 그게 자랑이라고 하나, 진짜. 뭐 자랑인가? 자랑인가? 저는 다 해도 공무원은 만들고 싶은 마음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도 진짜 조금 줘요, 공무원들. 왜냐면 내 말은 그거예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냥 사무직에 처박혀서 뒤지게 뭐 이거 하고 시간 보내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요? 그 초봉들은 보니까 내가 전부 와보니까 200 얼마, 200 초반도 안 되더만.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가면은 월급이 400, 500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 왜냐면 젊은 혈기에 뭐라도 자기가 그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1,000만 원씩 벌고 뭐 2천만 원 벌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거야. 나는 자기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제일 있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 공무원이나 선생 그 돼갖고 좋아하는 건 옛말이에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그렇지 않아요? 옛말이죠. 어련이 너무 쉽나 내가. 아니 우리 조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미대 나왔어. 근데도 신학박사 만났는데 왜 글로 시집 갔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신학박사라 보낸 거야 엄마가. 근데 사람은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 근데 우리 언니는 끄떡하면 전화해서 염장질러. 우리 그 보면 조카들도 잘 나간 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야 학교를 명문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언니 명문대가 뭐가 중요한데? 아니 지방대 나왔어. 저렇게 잘하잖아. 똑똑하고 그게 낫지.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래. 일단은 무조건 명문대야 명문대. 그러니까 저 집은 이렇게 명문대가 안 나오면요, 통과가 안 돼요 다. 그리고 제가 이제 61세 우리 그 언니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랬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다면 최고예요. 근데 뭐가 좋다 좋다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근데 의식 구조가 너무 잘못된 사람은 그뭐 대학을 좋게 나왔냐 안 나왔냐 막 그거 따져보면은 엄청 피곤해요 저는. 나는 그래요. 대학 안 나왔어도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멋지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많으시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멋지게 하잖아요. 그럼 됐지. 그 공무원 그것이 뭐가 좋아? 선생 그것이 뭐가 좋아? 전 제일 싫어하는 게 공무원하고 저 선생이에요. 직업이. 아, 그렇게 생각해.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선생이나 본부 있는 사람은 저 보살님이 미쳤나 왜 저렇게 떠드나.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개인적인 소견이시죠. 경제생활도 풀라니까 신경이 나가지고 제가 뒤끝이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부딪혔으니까 이거 갖고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따져갖고 엄청 부딪혔거든. 그러니까 꼭 뒤끝이 나오더니 이게 찍을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경자생 GT 그 2월 달을 보면은 열심히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61세면 사실은 기반을 다 완전히 닦았다는 거는 안 맞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54세니까. 왜냐면 기반이 다 닦았다고 생각하려면 자식도 결혼 다 시키고 내 노후 대책 딱 끝나야지 나는 그게 기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돈좀 있다고 해서 뭐 자식도 가르쳐야 되지 자식도 결혼시켜야지 그거는 내 저기가 기반이 잡혔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61세인데 경자생들이 아직은 기반이 많이 안 닦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뭐 빠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잡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경제학생들이 보니까 기반이 많이 안 잡혔고요. 굉장히 많이 열심히 지금 그 피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분들이 네. 일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신 경제학생 직지들이 이렇게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또 건강도 또 다 말이 나와. 건강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코피가 이렇게 자주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코피가. 네. 근데 그거는 정밀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아.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코피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코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코피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좀 힘들게 하면 나오고 뭐 하면 나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뒤지게 일해도 안 난 사람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무슨 모세혈관이 무너진 게 아니고 정밀검사를 하라고 나와요. 코피가 자주 나겠다. 네. 경자생들이. 그러니까 열심히는 산다 그래요. 네. 열심히는 살고 아주 알뜰하게 살면서 괜찮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이 사람들은 경제생들은 경제적인 재복이 좋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운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굴 속에 헤매이다가 이제 큰 통로를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부터 되게 많이 힘들게 하면서 이제 큰 통로를 지나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만 더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은 가정에 굉장히 이것저것이 이로움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건강 얘기했지만 정밀검사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라 그랬는데 건강에 대해서 잣대를 재지 마시고 여기 아프냐 저기 그거 말고 언능 가서 한 번쯤은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유, 잘못하면 칼을 댈 수도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몸 아플 때는 감기인 줄 알고 참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내보고 이렇게 결과를 한번 잘 지켜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월 달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생활이라서 권태롭다고 나와요. 네. 크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배우자가 알뜰하게 살아줘서 그나마 집은 갖고 있대요. 네. 집은 갖고 있고 땀에 쓰려고 조금의 그래도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는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자생들은 경자생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여자든 남자든 원래는 우리가 소보르빵 있잖아요. 네. 소보르빵은 이렇게 울퉁불퉁 나오는 거는 이렇게 고비 같은 것 그 덤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보르빵처럼 내 인생이 돼야 맞아요. 네. 근데 입으로 까먹은 거. 요게 많아요, 요게.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술 마시면 뒤끝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여자 남자 다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 이미 얻을 것을 못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 오늘 이렇게 2월달 그 지띠 첫 파타로 네. 제가 내띠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다음에는 다른 띠를 또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